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외래를 보는 환자분이 제가 자궁 척추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궁 근종도 심하고 자궁 성근증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생리도 너무 오래 하고 빈혈도 오고 이래서 제가 이제 자궁을 척출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면 부부관계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부부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수술 후 이제 근종작을 했거나 아니면 자궁척출 수술 후에 부부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이제 성관계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적출 수술 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궁 척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제가 이 부부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성관계 할때 이제 남편분이 어떤 이제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 있는 상황이나 이제 자궁 성근증이 있는 경우는 일단 생리가 이제 기간이 길어지죠. 생리를 많이 하고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생리할 때 아프기도 하고 일단은 그 생리 기간 동안에 이제 성관계를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이렇게 묵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할 때 이제 지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관계할 때 이제 깊게 이제 삽입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맞닿는 느낌도 있고 아랫배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관계 이제 근종을 제거하면 그런 증상이 완화되니까 훨씬 더 환자분들이 이제 좋아지죠. 아랫배가 묵직한 게 없어지고 그래서 성관계도 이제 훨씬 더 만족하고 뭐 임신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자궁을 적출했을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이제 여성의 어떤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자궁 적출하는 분들은 이제 분만이 끝난 분들이 이제 자궁을 적출하게 되죠. 이제 성근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자궁 적출하기 전부터 이런 분들은 이제 성관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량이 계속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성관계 할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성관계를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빈혈하고 하면 얼굴도 좀 창백하고 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관계 횟수도 줄고, 성관계 할 때도 별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관계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그런 증상이 싹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한 45세쯤 되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했는 분인데, 자기가 자궁 적출을 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오늘 뭐라 그랬냐면,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성관계 어떤 지장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횟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훨씬 더 만족하고, 자기도 이제 안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적출을 해도 전혀 성관계에 문제가 없다. 지금 이제 치례 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모두 이제 보존되고 하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자궁 적출하면은 이제 호르몬도 뭐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난소가 이제 있으면은 여성 호르몬 다 나오고 이제 분비액도 여전히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지장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49세셨는데 자궁 적출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오셔서 저보고 갑자기 이제 성관계가 좀 힘들어졌다. 허리도 아프고 이제 분비액도 적게 나오고 이래서 이제 남편분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 자기도 이제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이제 싫다. 그리고 부부관계할 때 이제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본인은 혹시 자궁 적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시켰습니다. 여성 호르몬 혹시 난소 기능이 이제 다 돼가지고, 폐경이 온게 아닌가, 폐경기가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50세 가까이 49세니까 난소가 기능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난소가 기능을 잃으면서 폐경기가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비액도 줄어들고 질 위축이 오니까 이제 성관계가 좀 힘들어지셨던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여성 호르몬 약을 이제 조제해서 주면 또 다시 또 괜찮아지고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누구나 이제 자궁이 있든 없든 누구나 누구에게나 오는 현상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자궁을 적출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관계에. 아니면 오히려 더 성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궁을 적출했을 때 이제 환자분이 더 유리한 경우가 이제 제가 봐서 한세 군, 세개 정도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생리기간 동안에 우리 보통 성관계를 못 하잖아요. 더구나 이제 근종이 있거나 성근종이 있으면 생리기간이 1주, 2주씩 막 늘어나고, 또 통증도 생리 전부터 막 아프고, 배란기 때도 아프고 이러니까, 배가 아파서라도 이제 성관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한 달에 뭐 한두 번밖에 겨우 못하고, 이래서 이제 남편분 만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성관계를 할수 있는 그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 싹 없어지죠. 통증이 없어지면서 생리통도 없고, 뭐 배란통도 아예 없고, 배가 안 아프니까, 부부관계도 배가 안 아프니까 이제 본인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기가 이제 배우자도 이제 안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하시니까 본인 배우자도 물론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 자체가 이제 생리 많이 하고 하면 얼굴도 창백하고 힘도 없던 이런 분들이 이제 얼굴에 생기도 돌고, 항상 이제 밝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뭐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항상 성관계가 좀더 좋아진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리를 안 하면서 이제 성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술 후에 생리 능력이 이제 부부관계하는 능력, 성관계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한가요? 네,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궁이 보존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달후 정도, 아니면 그 다음 생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부부관계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 자궁 적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궁하고 질하고 이제 연결 부위가 아물 때까지 부부관계를 할수 없죠.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아무런 시기를 보통 6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반 정도 지나면 이제 부부관계도 가능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심한 운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1, 2주만 지나도 보통 모든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데, 완전한 이제 성관계라든가 심한 운동은 6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나야지 완전히 아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제 수술 후 성관계입니다. 성관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남편 되시는 분한테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쩌면은 훨씬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남편분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고, 배우자분들이 훨씬 더 같이 만족할 수 있고, 수술 후에는. 왜냐하면 이제 정상에 가까워지고,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궁 적출 수술 후, 그리고 자궁 근종 수술 후에 이제 성관계에 대하여 제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산부인과 의사인 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